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파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김호남. 자, 측면에서 볼을 잡고 다시. 네, 쓰러질 때 김준영에게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오, 지금 보면은 상대 위험 지역에서 굉장히 투쟁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부천인데요. 킥이 좋지 않았는데요. 김호남이 붙어주면서 일단 헤더로 따낸 볼. 다시 윌리안 쪽으로. 윌리안이 살짝 앞쪽으로 좋아요.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윌리안과 마사의 콤비 플레이. 그러니까 저 윌리안 마사의 두 선수는. 자, 마사 윌리안. 마사 윌리안. 네. 이민선 감독도 저 마사와 이제 윌리안의 콤비 플레이. 그러면서 레알 감독처럼. 이거는 초반에 바로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페널티를 보는 볼. 김호남이 가운데로 가슴 털고 다시 자, 볼 살아 있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슛! 네, 골키퍼 2차 처리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슈팅을 내려봤던 김호남. 자, 마사 오른쪽으로 윌리안 마사 윌리안 윌리안이 레안드로 놓고 긴 패스 연결. 자, 윌리안이 오른발로 일단 볼을 잡았어요. 자, 툭툭 치고 나갑니다. 이진현의 패스. 이진현 다시 파고드는 이진현. 이게 물절되면서 골키퍼가 처리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대영. 다시 한번 뒤로 슛! 골! 30골 기록하는 조현태! 먼저 부천이 대등골망을 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현태 선수가요, 경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좀 칭찬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었을까요? 바로 그 왼발로 아주 멋진 득점부터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조현태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게 두 골이에요. 네. 자, 대전은 오늘 또 먼저 실점을 하고 갑니다. 부천에 선취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일단 이제 이시현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그동안 여우였죠, 여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대가 됩니다, 이시현 선수. 민준영의 패스 연결인데, 자, 두 명이 아웃합니다. 측면에서 레안드로 오른발로 붙여줍니다만. 오. 일선 주니어가 그냥 걸어내는데요. 자, 이거 코너킥. 일선 주니어 헤더로 가운데로 다시 뒤쪽. 제가 얼굴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선수인가요? 슈팅을 할 때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요 장면에서 슈팅 받다가 여기서 당구처럼. 그렇죠. 쿠션 됐네요. 네. 근데 네. 뭐 크게 부상은 아닌 것 같네요. 자, 올라갑니다. 자, 닐손 살짝 다시 왼발로. 네. 자, 닐손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레안드로 쪽으로 빠르게 주는데 김원함이 따라 붙습니다. 아, 레안드로 앞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죠?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그렇죠. 빨리 가야 됩니다. 마사 쪽으로. 자, 골키퍼. 맞췄어요. 승선. 수비가 들어가면서 막아냈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네. 아, 이게 호흡을 받아줬습니다. 코너킥 휘어져갑니다. 이거 그래도 좀 다시 걸렸어요. 뒤로 슛! 김원환의 골! 일손 주니의 도움! 제가 코너킥 날 때마다 일손 주니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 골을 보고 듣는 호흡을 하네요. 결국 일손 주니어가 또 멋진 호흡을 기록했고 저 여기에서 난 골. 이곳에 와서 부천에 와서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팀에 대한 보호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본인 두 번째 골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환 선수의 시즌 2호 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부천의 푸시가 앞서갑니다. 자, 오재혁이 최근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오재혁께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부천의 푸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흰색 상하이의 대전 하나승진입니다. 윌리안 잡았어요. 윌리안 네. 잡았습니다. 자, 윌리안. 이거. 아, 앞쪽으로 이렇게 레안드로 쪽으로. 레안드로는 지금 옵사이드. 그래도 정리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네. 주심이나 제일 주심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죠. 네. 근데 저걸 그냥 흘려버렸어요. 자, 보시죠. 여기서 지금 타이밍이. 글쎄요. 어떤 뭐 조현태 선수는 지금 임대 신분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저기 아주 뜨겁습니다. 측면 무너뜨렸어요. 측면 무너뜨렸습니다. 측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거. 자,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서 박찬규의 패스 연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버렸어요. 오른쪽에 가만소리, 가만찹니다. 네. 자, 원터치로.
상태이죠. 만약에 지금 들어갔다면 최연속 멀티골 기록이 또 조현택 선수가 생긴 것일지 모르겠고 안재준 선수보다 더 빠를지 누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조현택 선수가 8월 2일 생이네요. 2001년 8월 2일 듣다면 또 바뀔 수도 있는 안재준 선수는 4월 3일 생 안 바뀌겠네요. 네, 안재준 선수가 조금 더 어리군요. 네, 자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부천의 기세가 오늘 상당히 무서웠던 전반전 조현택의 선취골 그리고 김원함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부천이 2대0으로 앞섰는데 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를 또 하는군요. 이진현 선수를 불러드리고 이문수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다시 가만솔이에요. 민준영 앞에도 가만솔 반대쪽 올라갑니다. 우천 조현택 다시 뒤로 박창준 골파 박창준 슛 박창준 윤태 선수가 툭치고 자 이준현 선수를 뒤에 두고 들어 조현택 골 양궁만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레안드로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민준영의 왼발 프리킥 붙여줍니다. 헤더 이걸 막아냈어요. 최철원의 첫 올라온 선방. 최철원 골키퍼 다시 봐야 돼요. 아 지금도 보시죠. 거의 본인 앞에 한 3, 4m 앞에서 떨어뜨리는데 저걸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네. 저 앞에서 떨어지는데 이거를 처리했어요. 처리했어요. 아 이거 걸렸어요. 조현태 반대쪽 수비 막아냈어요. 조현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득점에다가 치고 달리고 또 스피드가 있으니까요. 와 이거 완전 다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문수 선수가 걷어내지 않았으면 또 실점 앞을 했어요. 네. 이제 부천 팬들도 분명히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와우 너무 잘한다 우리 애들 멋지긴 했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오늘 경기입니다. 우와 최철인이 시커럽니다. 네. 이야 이종현 선수의 스로인. 아, 중간에 그 전에 지금 결승전에 맞추죠. 일단 저 지금 초록 골키퍼 행동 방향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강하게 보내서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길게 가서 다시 오든지 강한 발 붙여줍니다. 헤더 넘게 뜬 골. 잡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바로 그냥 뒤로 넘겨버렸네요. 자, 이거. 자 프리킥 붙여줍니다. 슛! 아, 머리 안 맞아요. 아 본인이 골문에 들어가고 마는데 네. 아... 윤준영 선수의 오늘 프리킥이 네. 우체적으로 안 들었네요. 이게 뭡니까? 다시 잡았어요. 자 한번 던지고 슛! 아하 살짝 벗어났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민준영 크로스를 달렸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피로가 전면에서 조현태 다시 헤더! 네! 위협적인 헤더가 벗어났습니다. 네. 일집 상황을 파괴 보시죠. 연식이 들어줬습니다. 네. 일집 상황을 내려 슛! 자, 닉선준의 네. 헤더. 다시 이문수 왼쪽을 연결. 네,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점점 김인균. 파울이 좀 주도받을 수 있는데 네. 다시 빠져나오네요. 김준영, 김인균. 다음으로 좋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원투가 돌아간 거예요. 자, 반대. 왔어요. 자 조현태 한번 잡고 조현태 슛 벗어납니다. 와 조현태 교체 카드를 쓸 것 같네요. 한 장 남아 있는군요. 네 태정 선수가 들어갈 준비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박창준이 가운데 연결하는 기종. 아하. 그대로 슛! 네! 번번이 빗나가요. 네, 번번이 리어슈팅이 안 돼요. 네. 이 더위에 지금 전후반 계속 뛰는 선수들은 경련을 일으킬까 말까 일으킬까 말까 할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슛! 여기서 슛! 네! 몸을 내리면서 김남상이 나가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업사이드였던 거 같아요. 지금 이 김경준 제일 자, 수루패스 연결 시도! 아, 또, 닉선 주니어가 거기 길목에 있어요. 네. 참, 진짜. 한 1, 2초 앞에 있는 선수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부천이 대전을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2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위 대전 하나와의 승점차도 좁혀놨습니다. 1점차로 좁혀지게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부천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상황을 부산전 이후에